삼성전자도 마침 얘기를 했지만 이 회사에서도 이제 고객들의 목소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뭐 중국 폰들이 막 따라오고 이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앱에서 쓰던 그 날씨, 뭐 삼성페이 광고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면적으로 없애겠다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김종호 기자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수익 다변화를 목적으로 이제 삼성 스마트폰이나 TV, 태블릿에 광고를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 기기에 붙인 건 아니고 주로 기본적으로 내장되는 삼성 앱 어플리케이션에 배너 광고 형태로 이제 넣은 건데요. 때문에 소비자 사이에서는 내가 100만 원이 넘는 고가 폰을 샀는데도 원하지 않는 광고를 왜 대체 봐야 되냐?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불만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삼성 관련 광고는 그나마 좀 보기 괜찮은데 가끔 뭐 중국 게임 중에서 선정적인 게임 광고가 붙거나 뭐 이상한 업체 광고가 붙거나 뭐 해서 논란이 더 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지금도 이제 최신 폰에서 이러한 광고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 사이에서까지 광고를 우리가 도대체 왜 넣어야 되냐, 그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고객에게 불편을 줘야 되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회사 측이 결국에는 여론을 의식해서 기본 앱 광고를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장, 그러니까 사장인데요. 직원들과 미팅을 가졌는데 여기서 관련 질문을 어떤 직원이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기본 앱 광고를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뭐 TV 같은 거 쓰시면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근데 현재도 이제 삼성전자 날씨 앱이나 삼성페이, 삼성테마, 또 뭐 헬스 앱, 뭐 여기저기에 광고가 붙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정에 따라서 이제 조만간 앱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니까 광고가 사라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이 결단도 쉽진 않았겠어요. 뭐 규모가 수천억 대 되는 광고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뭐 위기설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경영 진단까지 받고 있는데 이게 또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광고를 뺀 게 굉장한 결단이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금액적으로는 이제 뭐 맞는 말인데 사실 광고를 넣은 것 자체도 노태문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넣은 것도 본인이 넣고 뺀 것도 본인이 뺀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삼성전자가 지난 4월부터 이제 스마트폰 사업 등을 담당하는 모바일 사업부, IM 사업부죠. 긴급 경영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경영 진단은 이제 삼성의 내부 감사 성격인데요. 앞서 이 사업부가 경영 진단을 받은 건 2016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 이후에 이제 5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경쟁자가 애플뿐만 아니라 중국 샤오미도 있고 화웨이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졌고 또 경쟁이 심화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 샤오미가 굉장히 전진을 하면서 위협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따돌리고 점유율 1위에 오른 걸로도 나타났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위기감에서 이제 경영 진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의 모바일 매출 역시도 지난해 99조 원이었는데 이게 2012년 이후 8년 만에 100조 원 아래로 떨어진 거고요. 실제 삼성전자는 최근 모바일 사업부에 대해서 희망퇴직도 접수하고 부서 재배치를 통해서 뭐 사업 효율화를 다각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만간 경영 진단 결과가 나오면 또 한 차례 큰 변화의 폭풍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앱 광고를 삭제한 것 역시도 경영 진단을 통해 내린 결정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사실 삼성이 그동안 앱 광고를 통해서 연간 수익으로만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뭐 수천억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삼성전자 전체 매출과 비교하면 뭐 엄청난 금액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런 수익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으로 보이고요. 모바일 사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지속 업계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고객 목소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공감대가 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좀 김종 기자가 얼마 전에 삼성 디지털 플라자 그 직접 다녀오셨고 또 온라인 언팩 행사를 통해서 그 새로 나온 신제품들 반응 뜨겁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뭐 반도체 쪽은 조금 우려의 요소가 있지만 스마트폰 쪽은 그래도 괜찮죠?
네네. 굉장히 다행이라고 좀 삼성 입장에서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반도체도 좋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사업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면서 신제품들이 줄줄이 히트를 좀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신규 폴더블 폰이죠.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가 공식 출시 전부터 큰 인기를 계속 끌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뭐 전작의 단점을 크게 개선하면서도 가격은 한 4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내려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플립 3에 대한 인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이게 할인을 받으면 100만 원 초반대도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손을 뻗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갤럭시 워치 4 신제품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가격을 전작보다 7만 원 가까이 내렸는데도 신규 OS를 탑재했고요. 또 체성부 측정 기능을 새로 넣었거든요. 이게 반응이 또 너무 좋다 보니까 사전 예약에서도 줄줄이 주요 모델이 품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외신이나 유튜브 반응을 보더라도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성적을 거둘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요. 사실 지난해 기준으로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에서 모바일 사업은 한 30% 정도 비중에 불과하거든요. 반도체가 한 60% 달하거든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최근 어려움을 겪던 이런 모바일 사업에서 신형 폴더블폰 또 워치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된다면 실적 개선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